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에 많이 관심을 가졌고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한 종목씩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주 탑5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트리온입니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고생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뭐 엄청 시원한 반등이 나왔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정도는 나타났어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죠? 네, 자사주 매입입니다.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자사주 이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이 버텨지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1천억 정도면 그렇게 엄청 큰 물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장의 수급이 도움이 된 이슈라는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다? 경영진이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경영진이 주주를 등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자사주 매입 이슈를 계기로 뭐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단은 좀 지지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이제 고생 많으셨지만 지금 위치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등을 기다려보는 관점이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 때문에 기존의 주업이었던 바이오시밀러가 흔들리면서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1, 2분기까지는 좋지 않은데 3, 4분기 정도에는 개선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는 미리 움직이죠. 관련해서 주가도 완만한 우상향 보일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지금 셀트리온 포함해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힘드셨지만 홀딩 관점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려는 모습인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월 전기요금 인상을 또 백지화하겠다 뭐 이런 언급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전력의 상단이 약간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네,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급등을 했고요. 또 전기는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리기가 힘든 재화예요. 왜? 전기요금을 올리게 됐을 때는 가장 이제 힘든 층은 이제 저소득층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이제 동결 기조를 유지하지만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쓰면서 발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한전이 계속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올해 상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상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살짝 주춤하지만 인상 관련된 이슈가 다시 가시화될 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PBR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슈가 이번 주에 있었던 종목이죠. 네, 신세계입니다. 갑자기 이제 오너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어요.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멸공이라는 그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약간 오너리스크로 좀 전이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멸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공산당을 멸한다. 라는 거죠. 약간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간 언급인데 이 언급들이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약간 약세를 보였다가 뭐 실적 개선은 진행된다 라고 하면서 저점을 찍고 좀 반등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번 주에 정용진 부회장이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신세계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오너가 미치는 기업의 영향은 크다는 겁니다. 근데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발한 대외적인 활동, 그 다음에 SNS를 엄청나게 즐겨해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오너 리스크가 언제든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악재만 있지는 않겠죠. 대외적으로 뭐 SNS라든지 이런 활동을 활발히 했을 때 뭔가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가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그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다가
또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 이슈로 신세계 주가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도 실적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 같아요. 어차피 오미크론 때문에 막 돌아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신세계, 뭐 이마트, 뭐 현대백화점 이런 유통주들 추가적인 반등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텔레칩스인데요. 텔레칩스는 모멘텀이 많죠.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주로 속해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IT주가 강했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하다 보니까 급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추가적인 호재가 또 있었죠.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M&A한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단기간에 좀 급등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틴 섹터가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그리고 이번주에 애플 자율주행 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단기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텔레칩스는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지금 음봉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딱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줄이시고 다른 자율주행 관련 섹터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투자에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요. SK텔레콤입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요즘에 보면 많이 소외가 됐어요. 왜 소외가 됐을까요? 연말이 끝났기 때문에 배당 시즌은 지났잖아요. 항상 배당주로 부각되는 종목이 배당 시즌이 지났으니까 조금 소외됐고 두 번째, SK스퀘어로 인적분할하면서 신사업, SK이닉스 지분, SK스퀘어가 다 가져갔어요. SK텔레콤은 통신사업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기대감이 좀 줄었죠. 이런 이슈 때문에 SK텔레콤이 소외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어떤 시장이죠? 쉽지 않은 시장,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시장, 지수 상단이 막힌 시장, 금리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통신주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그 중에서 SK텔레콤은 국내 가입자 50%를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1위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지수 하락기에 약간 피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SK텔레콤을 매수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가 조금씩 주목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기 방어주를 포트에 한 종목 정도 편입시키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SK텔레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통신주를 비롯한 경기 방어주들의 흐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종목 살펴봤고요. 이외 추가적인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저의 장중, 시황, 업황 그리고 저의 방대한 교육자료들 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장중에 공부 많이 하시고 성투자하시고 많은 교육자료들 가져가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투자의 성과를 한 단계, 두 단계 높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